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60년대 추억의 빵, 옥수수빵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저는 그 옥수수빵에 대한 추억은 없지만 주변에서 늘 옥수수빵 얘기 많이 하셔서 이제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. 처음에는요, 이 식빵용 보드라운 이 옥수수빵 가루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. 이거는 너무 보드러워서 빵이 안 되고요. 질척한 푸딩 같은 빵이 돼서 이거는 실패를 봐서 안 되겠고요. 검색해서 찾아본 게 콘 그리스라는 겁니다. 어떤 거냐면요, 입자가요 좀 굵어요. 날치알 같아요. 이 정도 소리도 납니다. 이런 입자거든요. 그 6.5온스 종이컵 사이즈거든요. 그 인터넷 검색에서 콘 그리스 검색하면 이게 나오는데요. 어느 제빵 사이트 같은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나중에요. 그 사이트는 제가 더보기란에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. 옥수수 갈아넣는 거는요,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. 요거는 중간 크기고요. 이거보다 더 굵은 거는 이렇게 밥에 섞어서 드실 수 있는 옥수수 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그 입자가 좀 굵어요. 그거는 밥에 넣어서 드시는 거고요. 이렇게 두 종이컵을 이렇게 넣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입자가 굵기 때문에 좀 딱딱해요. 그래서 불려주겠습니다. 근데 이제 따뜻한 물로 불리셔야 돼요. 따뜻하게. 자, 한 컵 반 넣겠습니다. 네, 하루 저녁을 이렇게 불릴 거거든요. 이거를 좀 오래 불릴수록 좋습니다. 더운 여름에는 냉장고에 넣어두시고요. 날이 차가울 때는 그냥 실온에서 적어도 뭐 한 6시간 이상씩 이렇게 불리시면 돼요. 저는 그냥 하루 저녁 이렇게 놔두겠습니다. 저는 하루 저녁을 불렸습니다. 최소한 한 6시간 이상은 불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물이 거의 있죠. 이만큼 남고 계란 한 개 들어가거든요. 밀가루 종이컵 하나 넣습니다. 이 정도는 채 안 치셔도 돼요.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소금을 넣겠습니다. 이렇게 저는 3분의 1스푼만 넣겠습니다. 베이킹 파우더입니다. 베이킹 소다 넣으셔도 되고요. 이렇게 깎아서 밥스푼으로 하나, 계량스푼 작은 걸로 두 개 넣으시면 돼요. 설탕은 밥스푼으로 두 개 넣습니다. 이렇게 이 정도 넣으면 달진 않습니다. 그냥 담백한 옥수수의 맛 그렇게 나오거든요. 우유는 이렇게 50ml만 넣겠습니다. 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뭐 칠 수도 있고 또 오븐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에어프라이어, 뭐 전기 압력밥솥 다 가능한데요. 후라이팬에서 해보겠습니다. 불은요, 제일 약하게 낮춰줄게요. 그리고 이 후라이팬을 조금 예열을 시켜주겠습니다. 무조건 예열은요, 아주 약한 불로 하셔야 됩니다. 아주 제일 약하게요. 후라이팬 두께는 저는 좀 두꺼운 거지만 또 얇은 것도 가능합니다. 이 옥수수빵이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탈진 않거든요. 팟케이크도 그렇고 무슨 빵을 만드실 때 뭐 카스테라든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이게 빨리 타는데요. 설탕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생각만큼 빨리 타진 않습니다.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예열을 한 다음에요, 식용유 넣고요, 닦아주듯이 발라주겠습니다. 넣어주겠습니다. 뚜껑을 또 덮어놓겠습니다. 10분 지났습니다. 덜 익은 게 확 보여요. 그러면 쭉. 자, 지금 한 12분 정도 지났거든요. 근데 가운데가 어느 정도 익어서요, 뒤집을 때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만 익었다 싶으면 뒤집어 주시면 돼요. 불은요, 좀 약하게 해서 속을 좀 완전 익혀 주셔야 되거든요. 뒤집어 보겠습니다. 하나, 둘. 자, 이렇게 힘이 생겼을 때 뒤집어야 됩니다.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한 5분 정도 더 구웠습니다. 한번 잘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후라이팬으로 구워둬요. 지금 뜨겁거든요. 김이 무럭무럭합니다. 맛있어 보입니다. 노랗고요. 근데 이 옥수수빵은요, 이렇게 보기에는 노란 게 카스테라 같이 보이잖아요. 근데 그렇게 부드러운 빵은 아니고요. 약간 옥수수 알갱이가 씹히는,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해요. 아주 맛있는 옥수수빵입니다.